오늘 레슨 주제는 슬라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추어 골퍼들, 일반 골퍼분들이 골프를 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역시 슬라이스죠. 하지만 슬라이스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구질에 따른 똑같이 오른쪽으로 휘는 구질이지만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첫 번째 풀 슬라이스, 당겨쳐서 나는 슬라이스입니다. 제가 몇 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방금처럼 샷을 하면 공은 왼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서 오른쪽으로 가는 미스샷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푸시 슬라이스, 약간 밀려서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슬라이스가 나는 그런 유형이죠. 보통 많이 이렇게 들리거나 너무 몸이 빨리 열리면 나는 슬라이스인데 제가 너무 과장되게 하면 혹시라도 좀 미스샷이 나올까 봐 제가 위험하죠? 푸시 슬라이스는 출연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샷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충분히 드릴게요. 하지만 푸시 슬라이스와 풀 슬라이스 두 가지 슬라이스 중에서 제가 현장에서 레슨을 했었을 때 좀 보는 관점은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해보면 푸시 슬라이스는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풀 슬라이스, 당겨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는 슬라이스는 그래도 구력이 꽤 되는 분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풀 슬라이스는 어떻게 보면 만성 슬라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푸시 슬라이스는 이제 막 얼마 안 된 그런 슬라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풀 슬라이스, 당겨지는 슬라이스는 만성 슬라이스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습관성인가요? 뭐 당기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푸시 슬라이스를 치는 분들이 점점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진화가 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풀 슬라이스를 치는 분들은 대부분 또 어택 앵글이 가파릅니다. 왼쪽으로 빠르게 회전을 하려다 보면은 그만큼 패스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요. 그렇게 되면 아이언은 그럭저럭 맞히는데 또 드라이버에서 정타율이 많이 떨어져서 손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는 방향도 방향이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거리 손실이 가장 큰 문제죠. 네. 사실 저희 라이브 레슨 70의 질문 많이 올라오는데 슬라이스 고민 있으신 분들 혹은 거리가 안 난다는 분들 맞아요. 혹은 치튜닝이 된다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나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난 정말 총체적 난국이야. 내 골프는 문제가 심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딱 하나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패스가 좋지 않고 너무 당겨지는 스윙을 하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풀 슬라이스, 당겨치는 슬라이스를 개선을 한다면 그 나머지 고민들은 저절로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패스도 고쳐야 되고요. 또 그립도 체크를 할 건데 제가 풀 슬라이스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의 공통점이 저는 레슨을 하다 보면은 하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립입니다.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 가장 정확한 이유는 역시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죠. 네.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오픈이 되면 공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패스가 좋든, 아무리 뭐 다운블로로 치든 페이스가 열리면 무조건 공은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그립이 다 약해요.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그립에 이런 상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실 그립은 뉴트럴이 가장 좋겠죠. 정확하게 잡는 게 좋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손등에 이 마디, 너클이라고 하죠. 그것도 당연히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참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클럽 페이스를 닫아주기 위해서 그립을 스트롱하게 잡는 게 더 도움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위크로 잡아요. 왜일까요? 아, 왜 그럴까요? 이게 좀 그립을 사실 바꾸는 게 네. 좀 많이 불편하고 쉬울 것 같지만 네. 잘 바꾸기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부터 그렇죠. 너무 네. 위크하게 잡으신 분들이 네. 고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일반 골퍼분들한테 이제 조금 더 혹독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내가 스윙을 하면서 유일하게 보고 할 수 있는 건 그립 하나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잘못 잡은 거 뻔히 알면서도 안 고치는 거는 네, 이거는 못 맞아요. 고치는 게 아니다 게 아니라 안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립은 불편하더라도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잘못 잡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불편을 감수하고 특히 연습을 할 때는 꼭 불편을 안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정이 되죠. 나가서 막 안 맞으면 그때 가서 그래 한번 돌려볼까? 이렇게 되면 몸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에서 불편함 동작을 한다는 거는 실제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레슨을 할 때 연습을 할 때는 슬라이스가 나도 되고 뭐 아예 오비성 구질이 나도 괜찮으니 궤도를 고칠 때는 확실하게 궤도를 고치면 불편함을 안고 하셔라. 하지만 코스에 나가서 아웃인이 좀 나더라도 슬라이스가 나더라도 코스에서는 너무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그립 고쳐야죠. 패스 고쳐야 됩니다. 근데 과장되게 해야 된다는 거 항상 강조드리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립을 약하게 잡는 이유, 약하게 잡는 이유는 뭐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골퍼분들이 처음에 골프를 시작하셨을 때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하체를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명 똑딱이라고 하죠. 똑딱이라는 거를 처음에 입문해서 골프를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잡고 이런 네. 식의 똑딱이를 합니다. 하체를 고정하고 상체를 회전하라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팔로만 스윙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패스가 아웃에서 인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조금씩 공을 똑바로 보내려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립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골퍼분들이 위클을 잡는 이유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럴 수 있지만 아웃인 패스 때문에 자꾸 공이 왼쪽으로 가서 나도 모르게 클럽을 점점 풀어잡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그립을 잘못 잡아서 너무 위크로 출발을 했는데 좋은 궤도로 내려와도 클럽 페이스가 열리면은 우측으로 가다 보니 결국 나중에 패스가 바뀌는 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슬라이스를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립이 돌아와야 됩니다. 그립이. 슬라이스를 고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뉴트럴 그립도 좋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스트롱 그립도 조금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저는 페이더입니다. 저는 공을 네. 살짝 깎아치는데 그럼에도 저는 상당히 강한 그립을 잡아요. 보시면은 저는 한 이 정도? 셋업 했을 때 예전에는 저도 너무 그립이 약해서 페이드를 치는데 커브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페이드 양이 너무 네. 많고 그리고 특히 대회를 나가게 되면 페이드가 치는데 그립이 약해서 스핀 양이 너무 많으면은 바람이 불 때 너무 공이 날린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스핀이 많다 보니까 바람이 불 때마다 너무 바람을 많이 타는 그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페이드를 치더라도 저는 어느 정도 좀 더 스트롱한 느낌으로 보통 한 요 정도라고 하면 한 마디가 두 개 정도가 보인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강하게 잡을 때가 있습니다. 대신에 강하게 잡은 만큼 더 확실하게 몸을 회전하는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타법을 구사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를 고치고자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그립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슬라이스를 고칠 때는 채를 휘두르는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채를 휘두르는 연습을. 보통 사람들이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나요? 쳤는데 이렇게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휘는 분들한테 일반 골퍼분들은 네. 어떤 이제 제가 어드바이스를 라운드에, 많이 하죠? 제가 라운드에 가서 이제 슬라이스가 나면 보통 네. 고개 들지 마라. 네. 공 끝까지 봐라. 그렇죠,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듣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네. 채를 돌려라 이런 얘기도 많이 네.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힘 빼라는 말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힘 빼. 천천히 쳐라. 네. 네. 그런데 잘 맞을 때는 아무리 세게 쳐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맞아요. 네. 슬라이스 나고 안 맞을 때만
보면은 아 고개가 들었어, 뭐 일찍 일어났어, 네. 뭐 몸이 나갔어, 그렇죠? 너무 빨라, 급해. 하지만은 프로 선수들 보세요, 다 빨리 칩니다. 그럼 프로 선수들도 그럼 천천히 쳐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 자, 첫 번째, 고개 들지 말라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골프 레슨 중에 제일 안 좋은 레슨이 고개 들지 말고 공을 끝까지 말아입니다. 근데 네. 어떤 선수가 이렇게까지 피니쉬를 했었을 때 공을 아래를 끝까지 보는 선수가 누가 있나요? 고개를 안 드는 선수. 거의 다 돌아요. 네. 프로 선수를 다 스윙하고 나면은 회전해서 다 몸통 끝까지 돌아주고 하고, 심지어 몇몇 선수들은 다운스윙을 시작을 할 때 벌써 고개가 타겟 쪽으로 돌는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 있죠. 박인비 선수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대표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는 애니카 소렌스탐도 그랬던 소렌스탐은 네. 정말 심했습니다. 만약에 네. 소렌스탐이 우리나라에서 골프 쳤으면 정말 많이 혼났을 겁니다. 고개 든다고 끝까지 봐! 라고. 네. 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고개가 돌아가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클럽이 지나가기 전까지 최대한 기울기를 유지를 해줘야죠. 보통 어드레스 자세를 저희가 얘기를 할 때 리버스 K, K자 거꾸로 놓은 모양을 유지를 하는 게 좋다. 그런 모양을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죠. 그럼 제가 클럽을 잡으면은 이렇게 왼손을 클럽을 얹고 그다음에 오른손을 다시 이렇게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른손이 주먹 하나 내려잡기 때문에 어깨에 기울기가 생기겠죠. 네. 그렇게 해서 딱 셋업을 들어가면은 이쪽 면이 조금 더 일자가 되고 오른쪽이 들어가고 그다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리버스 K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고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왼쪽 사이드는 벽이 생기고 다운스윙을 할 때 기울기가 유지가 되면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은 아무래도 기울기가 유지된다기보다는 몸이 나가면서 기울기가 바뀌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얼굴이 이쪽으로 도는 느낌이 나다 보니 대부분 공을 끝까지 봐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치면은 공을 끝까지 보는데 이게 슬라이스가 해결이 될까요? 네. 아무리 공을 오래 보고 있어도 슬라이스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을 끝까지 보라는 얘기는 그냥 집중해라.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치기도 전에 벌써 고개가 돌아가는 그런 스윙을 했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런데 기울기는 유지가 됐죠. 그렇죠. 임팩트 전까지 실제로 머리가 공보다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나가는 거, 드는 거, 사실 이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기가 유지가 돼야 결국 클럽 헤드가 몸 앞에서 넘어가는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은 제 가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고 실제로 하체만 열리는 거죠. 좋은 예로 여러분들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이 팔로만 치는 느낌으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의 스윙을 했었을 때 가슴이 정면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볼 수 있는 분들이. 네. 그러면은 똑같이 한다고 해도 벌써 휘두르기 전에 왼쪽 어깨가 돌리고 그다음에 뒤늦게 쫓아오는 거죠. 결국 클럽 헤드를 넘겨주지 못하는 거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부족해서입니다. 더 돌아서 뒤에서부터 클럽 헤드를 휘둘러줘야 되는데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부터 상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왜 이런 동작이 생겼을까요? 나는 하려고 한 적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결국 내 스윙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빠른 가속을 붙일 때입니다. 대부분 가속을 붙일 때 사실은 아래쪽에서 스피드가 붙어야 되죠. 이 하체가 열리는 속도와 클럽 헤드가 넘어가는 이 아래쪽에서 속도가 붙어야 됩니다. 네. 다시 올라갈 때는 큰 힘을 쓰지 않지만 내려갈 때 아래서 빠른 속도로 인투인으로 원을 그려줘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 골퍼분들은 이런 의도로 스윙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 거죠. 올라가서 속도를 붙이고 싶지만
아무래도 체를 휘둘러주는 게 아직 익숙치 않다 보니까 결국 몸이 나가면서 상체가 스타트를 끊는 겁니다. 거기에서 오류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힘을 쓴 그 동작이 몸에 입력이 돼버리면 아무리 뒤에서 치려고 하고 아무리 가슴을 안 돌리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몸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살살 쳐, 부드럽게 치는 게 더 멀리 나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툭 쳐서 정타가 나는 게 강하게 치는 것보다 강하게 비껴 맞거나 깎여 맞는 것보다 멀리 나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일 멀리 나가는 건 역시 강하게 휘두르는 겁니다. 부드럽게 치는 게 멀리 간다고요? 아니요. 부드럽게 정타 맞으면은 뭐 어느 정도 갑니다. 하지만 제일 멀리 나가는 건 역시 강하게 정타로 맞히는 거죠. 강하게 정타로 맞힐 수 있게끔 부드럽게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힘을 상체로 쓰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나중에는 사실은 더 실력이 올라가면 상체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프로 선수들은 정말 있는 이껏 다 치는 거죠. 네. 상체도 쓰고 하체도 쓰고 왼팔일까요 오른팔일까요 다 씁니다. 하체 써요 씁니다. 상체 써요 쓰죠. 다 씁니다. 하지만 그러기까지 단계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단계별로.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는 분들이 슬라이스가 나게끔 된 이유는 단계대로 올라가지 않고 그 순서보다 조금 더 빨리 가고 싶을 때 이제 골프를 시작해서 좀 잘 치고 싶은데 거리도 많이 나가서 멀리 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힘을 쓰는 그 동작을 다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몸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비슷한 유형이 다른 스포츠에도 똑같습니다. 테니스 쳐보세요. 테니스도 강하게 치려고 그러면 공 오른쪽으로 합니다. 야구요? 투수들이 공을 강하게 던지려고 하면은 정말 세게 던지려고 하다 보면 이 공이 몸이 열려서 공이 타자 쪽 얼굴 쪽으로 날아가죠.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야구에서 타자들도 치면은 타격을 했었을 때 파울이 나는 게 뭐 밀렸다, 뭐 빨리 열렸다. 이렇게 야구 해설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예전에 뭐 유명한 해설위원은 타격을 할 때는 뭐 사람 인자가 돼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네. 결국 사람 인자는 뭘까요? 맞을 때 이런 느낌인 거죠. 제 몸을 보면 이제 사람 인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결국 뭔가를 휘둘러서 타격을 하는 스포츠는 거의 다 이 동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골프를 친다고 그러면 아 테니스하고 골프는 상극이라서 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치셔도 돼요. 특히 테니스를 쳤던 분들이 정말 드라이버 잘 칩니다. 네, 거리도 많이 나시고요. 정말 그렇죠. 네. 왜냐하면 테니스의 동작도 포핸드의 동작도 올라가서 하체가 열리고 그다음에 스윙스가 똑같습니다. 그러고 휘둘러주는 동작이 똑같기 때문에 테니스, 골프 절대 반대 성질의 스포츠가 아닙니다. 스포츠는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고 원리가 뻔하죠. 왜냐하면 사람 몸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를 내고 정타를 내려면 같은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리도 머리고요. 그다음에 휘둘러주는 거, 그다음에 샷을 할 때 좀 더 부드럽게 친다.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머리는 기울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체는 휘둘러줘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백스윙을 올라갈 때 절대 손목을 돌리면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부분에서 이 스타트 많은 네. 분들이 스윙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위에서 혹은 네. 아래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시지만 실제로 출발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립 그리고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돌리는 동작만 조금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올라가서 기울기를 유지해 주셔야 인투인으로 궤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기울기를 유지하라 합니다. 슬라이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야 결국 머리도 안 나가고요. 또 클럽 헤드가 몸 앞에서 원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풀 슬라이스 치시는 분들 위부터 들어가서 빨리 열리는 분들 하지만 요 동작을 고치기 위해서는
연습장에서는 조금 과장되게 하시고 속도를 줄여서 연습을 하셔야 이 체가 지나가는 느낌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울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